오늘또 성경은 근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일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호와 없이도 성경 리학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건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근 뉴스 창세기 45장에서 47장의 통섭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70명이 입애굽해서 430년 만에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둘째, 요셉의 울음은 다섯 번 이상 성경에 기록됩니다. 셋째, 야굽의 가족들은 국빈급으로 애굽에 초대됩니다. 넷째, 입애굽은 민족 만들기 꿈이며 출애굽은 나라 만들기 꿈입니다. 다섯째, 입애굽의 지도자 요셉의 출애굽 준비 세 가지는 고센 땅, 목축업,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뉴스 창세기 45장에서 47장을 함께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제 16일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한탄하지 마소서.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함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 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들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시무원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수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무론이요. 스블론의 아들은 세레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다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급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붓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엘의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쿠시미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엘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요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죄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 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워낙은 내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 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대가 주께로 돌아가 싸우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죽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에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4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난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이 애굽의 기간이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요셉은 민족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고센 땅과 목축업을 계획합니다. 이는 이 애굽의 지도자 요셉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속죄. 죄는 무엇입니까? 그다음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속죄되